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은 오순절 저녁기도 48번째 날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말씀 묵상에서 말씀 기도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새벽 큐티의 시간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말씀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그런 가운데 가장 긴장으로 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바로 블레셋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이름이 아직도 유효한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이 구속사적인 큐티가 되기 위해선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큐티의 목적은 자기 성취나 기쁨, 행복이 아닌 거룩, 죄의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큐티는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어오고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전쟁같이 보입니다. 오늘 그 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엄청난 군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대표로 나왔던 골리앗이라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인이고 온갖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나라와 더불어 싸우자.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블레셋의 말,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며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사울도 듣고 이스라엘도 듣고 군대들도 듣고 형 세 명의 형들 바로 그들의 첫 번째 형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삼마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들었습니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같은 말을 함에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부터 어떻게 반응하죠?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같은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고 수많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유효한가? 오늘 이 환경 속에서도 골리앗같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어하는 이 과정에서도 구원은 유효한가? 어찌 보면 인생은 수동형입니다. 다윗도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사실 피동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집에서 왜 사는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동형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그에게 말씀이 있느냐. 주님, 내게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양을 쳤을 때 주님이 도와오셨지요. 바로 그 아름다운 지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했던 시간을 소환하는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 시간이 수동형에서 피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들었지만 숨어있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능동형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적용을 향하여 되새김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거나 또 오늘을 아침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 피동적인 인생에서 능동적인 인생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는 그 믿음의 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말씀을 듣는 자였고 그 먼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다음의 뉴스를 들어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후에 들리는 소식들은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그들이 나의 밥이다. 오늘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다. 찬스이다. 오히려 시험이 내게는 기회가 된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도 말씀 묵상이 말씀 기도로 변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